라이프라이어. 잠깐만, 차에 그게 있었나? 삼각대 같은 게 있나? 밥 먹고 가자, 형들아. 계산 휴게소가 제일 가까워서 떨어진 김에 여기로 왔거든? 밥 먹고 가자. 담보대출 형님, 어서오세요. 밥 먹고 가야겠다. 오케이. 휴게소에서 밥 먹고 갈게요. 오, 비와. 부산에서 한잔하는 건 괜찮지. 근데 나 혼자 먹을게. 그냥 술 사서 그걸로 오세요. 모니터 앞에 쓰세요. 같이 먹는 느낌 나니까. 그럼 밥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게 낫겠지? 대충 간식 먹는 거보다, 형들아? 대충 간식 먹는 거보다 밥 먹고 가는 게 낫겠지? 내려가, 가자. 밥 뭐 먹지?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밥 안 먹었거든요? 돈가스, 한식, 라면 코너.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떡만두 라면 먹어야겠다. 인정? 아니다, 삼겹살 김치볶음밥 먹어야겠다. 삼겹살 김치볶음밥 시켰다. 카연님 어떠세요? 이거 모자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산 건데. 잘 어울리지 않아?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요. 네?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술판 코너. 술판 저기네. 삼겹살 김치볶음밥 랄랄라이. 여러분들, 근데 삼각대 없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죠? 삼각대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돼. 근데 머리가 은근 좀 자랐네? 많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머리 이쁘다고 하던, 아니, 모자 이쁘다고 하던데, 근데. 별로예요? 930번. 아, 저기 917번인데, 내꺼 930번인데 존나 많이 남은 건가, 그러면? 어? 형들아? 900, 전에 나온 게 917번인데, 난 930번 시켰거든? 아이고, 담대 형님, 운전 조심하세요. 비 오니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시죠? 물 한 잔만 떠와야겠다. 물 뜨는 데가 너무 멀리 있다. 아이고, 우리 담대 형님이 일으킨 게. 꼰대라. 형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 이거 8,000원짜리 비싼 거 시켰는데.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노래 촉촉하게 블루투스로 들으면서 가세요. 혼자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블루투스로 노래 들으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삼겹살에 김치볶음밥. 삼겹살에 김치회 조화시켜가지고 개꿀맛. 머리 근데 뭐 할 게 없어. 내 머리 일단 한 몇 개월은 더 길러야 돼. 머리 완전 밀었으니까 이번에 좀 길러야겠다. 느낌있게 길러야겠다. 약간 서강준 스타일로 길러야겠다 이번에는. 이번에 머리카락 약간 서강준 스타일로 길러버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머리 서강준 스타일로 길러버릴게요. 강준 스타일, 서강준. 이거 딱 먹고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그 다음에 가야겠다 집으로.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것도 대리운전 있어요? 나는 하진 않은데 궁금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같은 것도 대리운전 있어요? 있어? 진짜? 개운지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대리운전이 있다고? 존나 비싸겠지? 한 30만원 하겠지? 서로 하려고 한다고? 와, 개우시네.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즘 아프리카 못 봐가지고 사람들 만나느라 아프리카 못 봐가지고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뭔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택시 타고 13만원 주고 싶어요. 안양님 방송하더만. 내가 자주 보는 BJ 새끼가 공지도 안 쓰고 휴방 때렸다. 어, 누가? 어떤 친구들이 요즘 그렇게 하냐? 요즘은 그런 페이스 아닌데? 공지 꼬박꼬박 남겨야 되는데, 나처럼? 누가 공지 안 남기고 쉬었어? 나처럼 공지 딱 남기고 쉬어야지. 나왔다 내 거 가져올게요. 왔어 왔어 나왔어. 단무지랑 김치 국물까지. 지금 그게 없어 형들. 지금 그 삼각대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먹을게요. 마이무 계란 노란자랑
삼겹살이랑 계란이랑 해갖고 삼겹살에 계란 해가지고 라인님 어서오세요. 라인님 모자 샀는데 이쁜가요, 모자? 여자들이 보면 이쁘다고. 봐봐, 여자가 보면 이쁘다고. 이거 그건데 여름용 맨날 펑펑 잘 되는 거. 어제 술 먹었는데, 나. 어이구, 핑퐁 누님 오셨나요? 핑퐁 누님 안녕하세요. 핑퐁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하이. 누나는 특별하니까. 아, 매니저 하나에 이렇게 적극적이시면 곤란한데. 핑퐁누님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누나 감사합니다. 남편 모드로 당겨줘야겠다. 아이고, 판돌님 1단계 1단계. 100개면 되지. 100개면 3개도 부르지.
아, 누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놀러 갈게요. 때도? 쪽보 뭔데? 아, 미친놈이네 진짜 이정민은. 아니 이정민은 진짜 내가 아는 사람만 접근해 자꾸. 아, 이경민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형들. 아니 네 여자가 아닌데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친해지면 맨날 그 사람한테 접근하잖아. 지금 내가 나눠 먹을 콩 한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지게 먹어야지. 에너지 세팅 좀 해, 얘들아. 완뽕 완뽕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더워.
물 한 잔 먹자. 형들아, 커피 한 잔 또 살까? 아니면 사지 말까? 근데 커피 비싼데 솔직히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 비싸잖아. 한번 먹었으니까 참아야겠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돈을 막 쓰면 안 돼요. 참아야 돼.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알죠? 오줌 싸고 바로 간다. 오줌 싸고 바로 갈게, 형들. 화장실은 이거 들고 못 가요, 여러분 알죠? 차에다가 이거 설치해 놓고 갔다 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들고 못 가니까. 내 차가 어디 있더라? 어, 비 온다. 어, 내 차가 저기 있구나. 이거 핸드폰 비 맞으면 안 되거든.